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입니다. 지금 당장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죠. 이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한반도는 열강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침공을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을까요? 우선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죠. 이 두 개 나라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노려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가 분단되는 경우도 생겼고 심지어 나라를 잇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라면 지금도 이 이야기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리는 거요. 중국과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죠. 힘이 약해지면 분명 침공해서 한반도를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토록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세계지도 넓게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해양 세력이죠. 아시다시피 이 둘은 끊임없이 경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중 무역전쟁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근데 이 경쟁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일본은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아래쪽 바다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한반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값쌉니다. 또 중국은 태평양에 진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다로 가는 것보다는 교두보를 마련해서 태평양으로 가는 게 더 편하죠. 즉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패권 확장을 위한 교두보와 길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2000년 전에도 성립이 되는 공식이었죠. 지금도 적용이 되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생각하길 한반도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라는 마인드가 바뀌었고 그 결과 역사적으로 항상 진작에 말해야 되는데 항상 침공을 당해왔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면 진작 우리나라는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옛날부터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점령을 했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신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반도는 분명 지정학적으로 지옥과 같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한반도의 자연적 요인이 우리를 살려주었죠. 한반도는 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대산맥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는 반도지형이기 때문에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침공군의 입장으로서는 공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지역이죠. 그래서 한반도는 산지가 70%여서 보급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장 6.25전쟁 때만 봐도 보급이 매우 어려워서 지게 들고 보급품을 날렸다는 기록이 있죠. 자, 산지만 70%인 지형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반도에는 강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반경 5km 안에는 무조건 강이 있을 겁니다. 어? 없으면 어? 내가 뽀뽀해줄게. 강이 아니면 시냇물이라도 있을 겁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알 겁니다. 스타 같은 거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강을 끼고 싸우면 방어군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데요.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꽤 오래 걸릴 뿐더러 저항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도하를 하는 적군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분명 공격을 할 겁니다. 또 6.25 전쟁을 예시로 들자면 북한군이 낙동강을 못 넘어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물러난 사례가 있죠. 그만큼 강을 끼고 전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는 자연적인 요인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지옥이어도 자연적으로는 방어하는 데 최적의 지형이죠. 이렇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함부로 한반도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격해도 져서 도망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물론 한반도를 점령한 몇몇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사례처럼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국력을 기르고 주변국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존하려고요. 힘을 길러야죠. 또 이런 영상 올렸다고 해서 나무의 키에 막 이상한 논란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좀 해야겠죠? 예. 이렇다고 해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안 좋기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잘 활용하면 대륙의 장점과 해양의 이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반도를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관문,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로 인식하면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모여서 흩어지는 허브 역할을 한반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1200km 안에 12억 명의 인구와 20조 달러의 GD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잘만하면 러시아와 미국도 이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이런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시를 안 받을 정도로 혹은 더 강력한 수준으로 국력이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력이 강해야지 이런 대전략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대전략에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